언니 근데 그 전에 이혼 왜 했어? 성격이 안 맞아서 같이 살기 힘들었었어요. 연애 몇년 했어? 7년? 7년? 오래 만났어요. 근데 성격 알고 결혼했잖아. 앞뒤가 안 맞지. 그지? 그때는 좀못 참아서. 근데 이혼한 지몇년 됐어? 11년? 오래됐어요. 11년. 그거 엄청 일찍 갔네. 28에 있다가 5년 정도 살았어요. 근데 언니, 그때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지금 시집 가기가 좀 편했을 거야. 차라리 그때 한번 흘러보내고, 흘러보내고. 내 고집이 엄청나게 센 사람이란 말이야, 본인이. 알아요? 그치? 어? 고집이 엄청나게 세. 아까 내가 선생 소리를 왜 했냐면, 본인 성격은 옳고 그름을 굉장히 잘 따지는 성격이야. 알아요?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아. 유유부단한 성격은 못 돼요. 그렇진 않은 것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것도 괜찮네, 저것도 괜찮네. 이런 성격은 못 돼. 그래서 본인은 결혼을 하실 때 너무 이른 결혼을 하신 건 본인도 알 거고, 그 다음에 나도 잘못은 한건 있어. 없다고 볼 수는 없대요. 첫 번째 이혼을 할 때, 결혼 생활 할 때. 왜냐면 그때는 나도 우격다짐. 꼬투리 잡기. 무조건 그 사람이 나만 바라봐야 되고, 모든 조건이 나한테 맞춰졌어야 돼. 본인한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기심도 있었다는 얘기야. 그때는. 그리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알면서 갔어. 근데 그거를 커버링을 칠수 있을 만큼 내가 정신력이 무장돼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버티고 싶은, 그냥 미친년 됐다 그래야 되나? 미칠 것 같다 그래야 되나? 그 사람하고 살면 그랬던 게 언니야. 왜냐면 너무 여리거든, 본인이. 겉은 세 보이는데 안은 너무 여려. 그러니까 자존심도 세. 응? 그래서 정말 내가 좋아하고 요구하는 방법, 이 사람을 끌어내는 방법을 몰라. 그냥 대놓고 얘기해. 뭔 얘기인 줄 알아? 그러니까 상대방은 깜짝 놀라는 거지. 대화를 하자고 치잖아, 언니. 그러면 끌어낼 때 상대방 마음을 좀 녹여주면서 끌어내야 되잖아. 그치? 당신이 참 잘해줬어. 우리 연애도 이렇게 했고, 이러이러해서. 근데 우리 언니는,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1번. 2번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번호를 매긴단 말이야, 우리 언니. 성격상. 그러니까 남자는, 어때, 내가 결혼을 한 건지, 내가 그냥 연애할 때는 너가 정말 마누라라서 착실하고, 너의 모든 게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결혼을 하고 보니까 우리 언니가 너무 피곤한 거라. 그걸로 많이 부딪혔어. 그리고 싸우지 않아야 될 걸로 둘이 너무 많이 싸웠어, 초장에. 이게 기선제압이라 그러지. 그거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고 남 때문에 싸움이 또 잦아지기도 했어. 그거는 이제 주변 1, 2, 3, 4, 5, 6, 7, 8, 90이야. 시댁 포함해서. 이해했었니? 많이야? 맞아요. 그걸로 많이 싸웠어. 근데 언니가 결혼을 할수 있냐? 근데 이제 모든 거를 조금 내려놔야 돼. 우리 언니가. 어차피 우리 언니가 일부종사 못한 거는 어쩔 수 없고. 이제는 내가 눈높이를 조금 낮춰야 돼. 근데 지금도 까시라. 조건을 많이 본다는 얘기야. 이 사람 성격, 직업, 기타 등등. 이해했어, 언니? 그냥 나만 좋아해주고 좀 같이 그냥 동반자 이런 사람을 원하는데 요즘 남자들이 또 그러지 않잖아, 언니.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부대껴, 남자를 만나면 사실은.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요? 네, 몇 살? 그것도 여쭤보면 47인데 만난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성씨. 100씨. 좀 쎄, 성격이. 상대방이요? 네. 근데, 그런데, 직업이 뭐야, 저 사람도 영업을 해요.
근데 저도 지금 만나도 될지. 근데 지금 언니 단기간에 뭐 결혼해라 이 소리는 안 나오고, 언니 이 사람이 마음이 두 갈래야 언니. 이 사람도 쟤. 언니도 지금 줄다리기 하잖아. 이 사람도 본인 잰다고 알아요? 어? 여성스러운 건 마음에 든대요. 본인 여성스러운 거는 마음에 든대요. 근데 답답증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 근데 연애만 하셔요, 언니. 네. 응? 이해했어요? 어? 3개월 보래. 3개월 더 지켜봐라 그래. 그리고 너무 정들지 않게 빠빠 마음에 안 들면 3개월만 더 만나보고 네. 마음에 안 들면 빠빠 하래. 정들기 전에 네. 언니 너 정들면 또 눈물 콧물 다 빼잖아. 아니야. 어? 이때까지도 그랬고 네. 이해했어? 남자를 이혼하고 나서 안 만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해했어요. 남자는 계속 들어올 거예요 언니. 응? 왜? 그래도 꽃이거든. 응? 뭔 얘기인 줄 알아요? 꼬인다고 남자가 내가 굳이 막 꼬시려고 안 하고 막 사귀려고 안 해도 여기까지 남자가 계속 끊이지는 않았단다고 언니. 근데 거기에서 이혼하고서 딱 한 사람이 걸쳐져 있다 언니 너한테 마음에. 아니야? 헤어진 사람 중에? 네. 네, 있어요. 엄청 좋아했어 네가. 응? 근데 그 사람만큼 내가 사랑할 자신이 없대. 이해했어요? 근데 이 남자는요 결혼 얘기는 나오세요. 뭐 어쩌자 저쩌자 막 미래 설계하는 거. 근데 뭐 능력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능력이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허당이에요. 충족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3개월만 좀 만나보시고 아니다고 판단이 되거들라 털어. 네. 또 안 맞는데 또 사네 못 사네 하지 말고 이해하셨지? 근데 우리 언니는요 남자는 계속 들어오고요. 시집은 가기는 해요. 근데 우리 언니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확. 우리 언니는 따지기는 많이 따져요. 근데 우리 언니 항상 2% 부족한 거 알지? 어? 그런 거 같아요. 착하기도 하고 꼼꼼하기도 하고 착실하기도 하고 여성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베풀 줄도 알고 다 하거든. 만나면 내가 진짜 좋아하면 간이고 쓰개고 다 내주는 사람이긴 해. 근데 우리 언니 흠이 뭐냐면 남자 볼 때 약간 2% 부족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뭔 얘기인 줄 알지? 모르겠어? 결핍이 조금 돼 있어. 결핍이요? 결핍이 뭐냐면 아 내가 인데까지 이렇게 다 따지다가 직장도 봐, 직업도 봐, 성격도 봐, 나를 진짜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바람기가 있나 없나 막 이런 거 골고루 보다가 정말 결정적일 때 2%를 항상 떨쳐놔. 그러니까 좀 좋아, 정말 내가 사랑에 빠진 사람은 좀 뭔가 부족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엄씨랑 좋아해. 근데 딱 한 사람이 딱 있어. 스쳐 지나간 사람 중에 언니가 되게 많이 좋아했대. 근데 아직도 그 사람을 기억해 언니 너가. 한 번씩 생각난다. 근데 그거는 이혼한 사람이 제일 생각나는데. 이혼한 사람이? 네. 보고 싶어서? 아니 그 제일 좋았던 사람은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지나고 미쳤네. 아니 지나간 사람 중에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언니가 지금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냐. 근데 결혼은 하실 거는 같아요 언니. 할 수 있다 하시고 근데 좀 많이 지나서요 언니. 결혼이 급한 거는 아니거든요 본인이. 결혼 급해요 언니? 아니요. 하나도 영도 안 급해요. 안 급해요. 결혼은 해도 좀 늦게 하실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편한 사람. 나이도 비둥바둥해. 나이 많이 차이 난 사람 싫어해요, 본인이. 아니에요. 나이가 나보다 너무 많이 위에는 싫어한다고, 네. 언니. 한 3, 4살 차이 연절이에요, 항상. 네. 많아봐야 5살. 이 연절이에요.
그래서 만나시기는 할 거예요. 어, 산다 소리, 이 소리는 나와요. 나중에는. 근데 지금 단기간에 1, 2년, 3년 안 짝으로는 아니고요. 어, 그럴 사람이 나타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본인이 그냥 짧게 한 2, 3개월 만나고 덥석 덤빌 사람도 못 돼요. 네, 어, 그런 환상은 없어요. 이미 깨졌어요. 근데 본인이 마음에 좀 드는 사람은 나타나긴 하실 거예요. 어, 지금 현재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거짓말을 못하겠다. 네. 어, 이 사람은 아니야, 언니. 이해하셨지? 네. 어, 그 다음에 내년이 조금 인대까지 지금 30살 후반에서 넘어오면서요. 38, 9 막 이렇게 넘어오면서 좀 숨가쁘게 넘어왔대, 본인이. 네. 그리고 이제 직장으로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직장으로. 네. 네. 근데 이미 어려운 걸 어느 정도 걸쳐가서요, 언니. 우리 지금 44시잖아요. 네. 걸쳐가서 오히려 내년에가 더 편할 거예요, 언니가. 아. 느끼기에. 지금 내년 나가는 삼재거든, 언니. 네. 나가는 삼재인데 오히려 내년이 더 편해요, 본인이. 이 마음이 조금 내려놓게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 삼재가 들어오기 전부터 나는 조금 힘겨움을 좀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오히려 삼재 내년에 나가는 해운연에는 조금 마음이 편해요. 아, 이제 끝났구나. 그 본인이 좀 느껴요. 어, 느끼는데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일곱, 여덟 돼야지 마음이 좀 편해요, 본인이. 아, 이제 좀 내가 마음을 좀 시름을 조금 놔요. 근데 언니 너 건강 조금 챙기래요. 아. 어. 생리통도 굉장히 심하고요. 생리통이요. 네네. 되게 예민하세요. 어? 생리통도 좀 심하고, 그 다음에 갑상선 있죠. 어, 이 검사 가끔 한 번씩 해보셔야 돼. 이해하셨죠? 아래쪽이 좀 묵직할 때가 조금 많으세요. 어, 그리고 피곤하면 화장실 잔뇨감이 되게 많아요. 어, 네, 맞아요. 어, 잔뇨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생리 겹친 데다가 잠을 못 자면 어때요? 화장실을 혼자 줄이나게 가요. 맞아요. 어, 그래서 신기하다. 아래를 어, 항상 따뜻하게 조금 하셔야 돼. 그래서 너무 예민해, 본인 자체가. 잠을 잘 못 자요. 신경 쓰는 게 조금 있으면. 내 마음을 조금 떨궈야 돼. 그리고 언니 있잖아, 눈썹 원 거. 네? 이거 눈썹 있지? 네. 요즘에 이거 그리는 거. 네. 그 연장술이라 아니, 언니? 이거요? 응. 문신. 네네네. 그거 해요. 했는데. 다시 해. 아, 네.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 뭔 얘기인 줄 알지? 아. 어. 좀 나한테 변화를 조금 줘도 괜찮다는 얘기야. 이해했지? 네네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쌍꺼풀 살짝 해도 상관없어, 언니. 나는 성형하라는 얘기는 잘 안 해. 근데 눈은 조금 까도 돼요, 언니. 어. 너무 깐깐해 보여, 우리 언니. 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면? 뭐 팔자가 세진다고? 아니, 더 날카로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아. 언니, 너한테 조금 이제 변화를 줘도 된다는 얘기야. 아. 너무 깔끔떨고 살지 마. 어? 어? 본인 너무 깔끔떨잖아. 어? 그러니까 내가 피곤해. 나를 조금 가볍게 좀 놔봐, 언니. 예? 남자는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언니 같은 사람이 가면 뭐를 하라 그러냐면 무당들이 살풀이를 하라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 언니가 가면, 점을 보러 가면 그 말이 100% 나와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언니? 별로 안 다녀봐가지고. 어디를 가면 살풀이하라는 소리를 언니한테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어? 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고. 근데 아래가 너무 안 좋아요, 언니. 오늘도 역시, 어제도 역시 잠을 못 잤어. 네, 어제도 잠을 못 잤어. 어, 그래서 앉아있는데 따끔따끔 배가, 아래가 별로 안 좋아요. 네네. 소변이 마려워, 지금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이해하셨지? 그러니까는 언니, 남자는 만날 수 있어요. 어? 근데 이 남자는 결혼은 아니야. 네. 어, 그리고 우리 언니 성격상 적어도 1년은 봐야 된다, 3년은 봐야 된다, 이 생각하거든. 이제 나 거칠 게 없는 거지. 피곤하게 살기 싫은 거지. 이해했지? 어떻게 보면 어디 가서 이제 신가물이다 어쩌다 그러는데, 뭐 그것도 이제 다 지나가 버렸어.
풍파를 다 지나가 버렸다는 얘기야. 근데 나머지는 뭐 하고 살아야 돼, 언니? 즐기면서 살아. 제발. 답답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야. 어? 네. 언니 너 답답하잖아. 어? 누가 솔직히 그래. 내가 책을 안 좋아하는데 책 본다고 언니 내가 교양 있어지는 거 아니잖아. 그지? 맞아요. 아니야? 어? 그지? 그거 누가 알아줄 거야? 내 그냥 마음의 양식일 뿐이고. 그지? 그 다음에 내가 취미생활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취미생활 가져 언니. 언니가 관심 가는 거 꽃꽂이를 좋아하면 꽃꽂이를 배우러 가지고 등산을 가면 등산 모임을 가고 와인을 좋아하면 와인 모임을 가고 뭔 얘기인 줄 알지? 그런 취미를 좀 가져 언니. 에? 그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있는 거 그 요조숙녀처럼 있는 거 그거 그만해. 왜 웃어? 아니 놀러 다니는데 가끔 쳇바퀴 돌듯이 맨날 거기서 그 나물에 그 밥이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나한테는 약간 반란이 필요하다. 나만의 반란이 좀 필요하다 지금. 이해했지 언니? 뭘 해야 되나요? 반란이라는 게. 반란은. 아니 나에 대한 투자. 그게 좀 필요하다고. 나는 항상 예를 들자면 나이트클럽을 갈래. 그러면은 나는 공원을 가거든. 타입이. 어? 네. 이해했어? 어. 소주방에 갈래? 아니면은 돗자리 펴놓고 피크닉을 갈래? 그럼 나는 피크닉을 가거든, 성향이. 근데 때로는 나도, 어, 나이트도 가보고, 어, 소주방도 가보고. 네.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단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아먹지? 네. 어, 그리고 남자도 만났을 때, 그냥 차, 밥 먹고 차 마시지만 말고, 술도 조금 마셔, 미겨보고, 네가 취하지 말고. 이해했지? 술구사도 좀 봐. 네. 어, 뭔 얘기인 줄 알지?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어. 밥만 먹고 데이트하면 그 사람 성격을 잘 모르잖아? 그니까 너 결혼하니까 어때? 어? 성격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근데 진짜 언밸런스라는 말이잖아, 언니. 7년을 사귀어놓고 성격 다 알고. 그치? 알았어, 끝. 저 그럼 직업은 그냥 하는 일 계속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이제 와서 뭘 바꿀래? 끝!